일전에 동영상으로 리뷰한 한리표 1000원짜리 프라이바입니다. EDC용 개조 리뷰입니다. 주머니 부르기 싫어서 지포라이터 파우치에 빅토리녹스 미니 챔프와 오라이트 후라시를 캐리하는데 프라이바를 하나 더 EDC 용품으로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도시 사무실 직장인 EDC로는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평소 프라이바로 호치키스 심도 빼고 캐는료도 잘 따먹는데 이건 7.5cm 정도라 캐리가 좀 불편합니다. 지포 파우치에 맞는 건 4cm 정도로 마라텍에서 기성품이 나오는데 몇만 원 하길래 그냥 알리 1000원짜리로 만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7cm 조금 넘네요. 제가 원하는 건 2인치 길이로 센치로는 4cm 정도라 이걸 잘라서 개조를 해야겠습니다. 커팅하고 랜야드 홀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던 여분을 두동강 냈습니다. 두동강 내놓고 보니 원래 원했던 2인치 길이랑 초소형 하나 더 만들어 용도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4cm 마무리 작업입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포켓에서 옷감에 상처를 주니 필수입니다. 모체는 끝이 둥그렇지만 이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바지 주머니에 직접 캐리시 옷감 안상하는 정도면 됩니다. 이건 사포인데 드레멜용입니다. 잘 써먹고 있습니다. 파라코드용 랜야드 홀을 뚫어줍니다. 그냥 드릴 말고 열처리강으로 뚫어주면 됩니다. 다 뚫고 파라코드를 감아줄 건데 마이크로 파라코드로 묶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잘라내고 남은 건데 멀티툴 끝에 비즈용으로 초소형 프라이바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니 프라이바입니다. 2.5cm 정도 크기입니다. 비즈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두 개를 만들었네요. 5cm 정도입니다. 이제 파우치에 수납되겠네요.
파우치용이라 파라코드도 얇게 감아줬습니다. 지퍼 파우치 안에 미니 챔프 후라시, 미니 프라이바까지 다 수납되었네요. 무게가 관건입니다. 122g 가벼우니 합격입니다. 소급 파워파인트 하나 무게입니다. 가볍게 캐리하기에 굿입니다. 지퍼 파우치가 불편하면 그냥 고리에 끼워서 허리벨트나 배낭에 매달아도 괜찮습니다. 오리지널은 키링으로는 좀 크죠. 이렇게 하면 100g도 안 나갑니다. 취향대로 캐리하면 됩니다. 22인치 프라이바가 길이나 EDC로 딱 좋습니다. 마라텍에도 나오니까 그 제품 사쓰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프라이바 자르고 끄트머리 남은 부산물로 다듬어 만든 건데 2cm 정도라 멀티툴의 비즈처럼 써도 좋습니다. 손톱 길이가 평소 짧으면 나름 활용도가 좋습니다. 너무 작아서 고리를 달았는데 잘 쓰는 EDC 용품에 필요할 때마다 달면 됩니다. 전 커스텀 웬거 제품에 비즈처럼 달아 쓰고 있습니다. 스파이더코 그래스호퍼 날을 이식했습니다. 자세한 건 앞에 리뷰에 올렸었습니다. 이걸 달아놓으면 따로 도구를 펼치지 않고 바로 사용되니 간편합니다. 사용해봅니다. 캔이 들떠 있어서 손으로 따면 됩니다. 채널 운영자처럼 캐늠료를 따거나 바로 택배 박스 커팅도 해보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무게감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 박스 커팅도 되고요. 자신이 자주 쓰는 용품에 달아도 좋습니다. 브러시나 줄자, 에어팟 등등 잘 쓰는 물건에 비즈처럼 달았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처음엔 2인치 프라이바가 목적이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진짜 조그만 프라이바 탄생입니다. 분실할까봐 달아놓은 붕어고리가 더 큽니다. 짜투리지만 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